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에코프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가 오늘도 역시 153만 9천원까지 아주 최고의 상승 기록을 세우고 일부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예, 일부 물량이 좀 나왔습니다. 자, 변동성이 커졌는데 자,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일에 150만원 돌파를 기원합니다 하면서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진짜 오늘 153만 9천원까지 150만원을 돌파합니다. 자, 150만원까지 가니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예, 일부 차익 물량이 나오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초보자입니다. 초보자들은요, 주식을 잘 몰랐다가 에코프로나 뭐 포스코나 이런 종목들이 가는 걸 보면서 어, 저게 잘 가는구나 하고 그냥 사요. 어떤 패턴이라든지 뭐 이평선 뭐 기준선 뭐 이런 거 전혀 몰라요. 뭐 캔들의 패턴 뭐 이런 것도 모릅니다. 그냥 삽니다. 그러고선 수익이 나니까 그냥 좋아요. 그런데 모든 주식이 이렇게 가는 줄 알아요. 또 그게 아닙니다. 이것만 특별하게 간 거예요. 1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종목이 에코프로입니다. 포스코 홀딩스가요 하루에 10% 15% 20% 가는 거는요 포스코 그룹 주식 30년 동안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그전에는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이런 종목은 하루에 5%만 움직여도 우와 대단하다 이렇게 하는 종목이라고요. 예. 마치 예전에 삼성전자가 10%씩 오르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딱 3일 동안 코로나 때. 그게 삼성전자 주식 30년 역사상 딱 한 번 있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때 초보자들이 딱 들어오면은 모든 주식이 그냥 원래 삼성전자가 그렇게 가는 줄 알아.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초보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그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에코프로는 1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지금 그런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10년에 한번 나오는 그런 지금 예, 상승 랠리를 가져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10년에 한번 나오는 종목이니까 10년에 한번 나오는 종목을 보면서 이야, 이 종목이 모든 주식이 딱 이렇게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예, 염려스러운 걱정이 돼서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150만원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150만원을 찍고 또 한번 예, 조정이 나옵니다. 근데 이 조정이 자 분봉을 보시면 VI, 하락 VI가 걸렸다, 상승 VI가 걸렸다 이 정도로 순식간에 투매가 나옵니다. 예,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순식간적으로 1시에 밥 먹으러 가서 2시에 들어왔다? 그러면은 고점 대비해가지고선 예, 20% 정도가 딱 빠져 있습니다. 깜짝 놀라죠? 예, 이 정도의 변동성이 지금 심한 것이 예, 최근의 예, 모습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급락이 나오면 또 급반등이 나옵니다. 자, 서서히 올라간 종목은 서서히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급하게 떨어진 종목은 또 급하게 반등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또 한 번 최고의 매수 타임. 예, 이제 그동안 에코프로를 못 사가지고 야 날아가는 것만 보면서 아쉬워한 이런 분들 많죠. 뭐 포모 현상이다 뭐 이런 현상 얘기도 하는데 이제 에코프로가 또 한 번 예, 최고의 또 매수 타이밍에서 반등을 줄 것이다. 그래서 또 최고의 매수 타이밍이 지금 또 온다. 곧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이 분봉 매수 타점이죠. 이 분봉 매수 타점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보시면은 예. 자, 올라 쭉 올라가다가 뚝 떨어지면은 여기가 반등이 쫙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이런 것처럼 자, 지금 보시면 예. 쭉 올라가다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죠? 이렇게 올라갔을 때만 하더라도 저거 언제 와? 여기까지 예. 이렇게 내려온다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셨죠. 근데 자, 오늘 저점이 여기에요. 여기 화살표 보이죠? 자, 오늘 저점이 여기라는 얘기는 분봉 매수 타점이 지금 얼마 안 남았죠. 분봉 매수 타점 근처 오니까 급반등이 나옵니다. 그죠? 바로 이거예요. 저기까지 언제 와 말 저기까지 온다고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주식은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갑니다. 100만 원 돌파했을 때 모든 증권사에서 100만 원 못 간다 그랬어요. 근데 저 혼자 간다 했습니다. 그렇죠? 150만 원 간다. 그러니까 150만 원 갔죠. 이렇게 급락 나오는 것은 누가 합니까? 그건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또 여기 오면은 멋진 반등이 나온다는 것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분봉 매수 타점을 딱 여러분들도 예 얻어 가셔서 요것을 차트에다 설치를 하고 여기서 또 한번 매수 타이밍을 보시면 또 한번 멋진 반등이 나온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요 분봉 매수 타점을 열심히 제가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죠. 요 분봉 매수 타점을 제가 정성껏 만들어서 여러분께 한 분 한 분께 일일이 직접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요 아래 연락처에다가 에코프로에 또 한번 멋진 반등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에코프로라고 딱 써서 보내주시면 최고의 또 분봉 매수 타점을 여러분들도 똑같이 설치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 초보자분들 저 꼭대기에서 사지 말라고 맨날 얘기하는 게 그러잖아요. 막 가면 저 꼭대기에서만 사지 마세요. 꼭대기에서만 사지 마세요. 전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죠? 예. 자, 그리고 분명히 이렇게 올라가면은 분명히 또 타이밍이 옵니다. 또 타이밍이 옵니다. 매일매일 예. 그러면서도 올라가면 올라간다. 또 내려가면 내려간다. 어디서 반등 나오면 반등 나온다. 항상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그대로 멋진 반등이 나와 줬습니다. 자, 또 한번 최고의 종목, 최고의 매수 타점이 또 한번 오고 있습니다. 자, 또 이런 와중에도 홍주식 VIP 회원님들, 홍스에듀 교육기관에서 보내드리는 내일의 기법주, 이 내일의 기법주가 또 예, 오늘도 불을 뿜었습니다. 자, 포스코 엠텍 보세요. 전일 25일 날, 내일 오늘이죠. 26일 날 할 종목을 미리 딱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포스코 엠텍을 내일 34,000원 부근 딱 찍어뒀습니다. 아침에 35,000원까지 우구선 돌릴 때 35,500원에 매수 타이밍을 또 딱 잡아서 드렸습니다. 바로 아래 꼬리에요. 그랬더니 전일 저점보다 낮게 아래 꼬리에서 잡으니까 오늘 상한가 한옥가 밑에까지 올라갔어요. 예, 30%가 넘는 이런 급반등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했어요? 쭉 올라갈 때 고점에서 수익을 딱 하고 챙겨서 멋지게 오늘도 포스코 엠텍으로 수익을 올렸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그동안 여러분 많이 내린 종목들이 있습니다. 예. 굉장히 강력한 대장주인데 많이 내린 종목들은 이제부터 또 한번 반등이 나옵니다. 자, 오늘 그 종목을 홍스에듀에서는 잡았어요. 다 떨어지는 오늘 같은 장에도 10% 가까이 반등이 나와주면서 내일도 추가 상승을 기대하는 종목입니다. 내일 예, 멋지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에코프로 BM입니다. 자, 에코프로 BM도 자, 전일 50만원 돌파를 기원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도 역시 58만 4천원까지 멋진 반등이 나와 좋습니다. 자, 이제 에코프로 BM도 또 어떻게 됩니까? 좋은 또 절호의 매수 찬스가 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막 항상 저는 그러잖아요. 네, 올라갈 때 꼭대기에서만 제발 사지 말라고 분명히 항상 음봉에 사라고 음봉에 예, 음봉에 사라고 고점에서 이렇게 뚝 떨어지는 음봉 그러니까 전부 이런 매수 타점이 어디였어요? 에코프로 BM도 26만원이었어요 26만원 26만원이 요봐요 떨어지기 전이죠 요렇게 갈 때에요 요때가 28만원 정도 됐어요 딱 됐는데 요때 봐봐요 요때 쫙 보면은 자 봐봐요 여기 장대 음봉이 딱 나오잖아요 예, 26만원까지 딱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서 매수하니까 그다음부터 쭉 올라가가지고 58만원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예, 이렇게 뚝 떨어지면 사라고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슬슬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또 좋은 또 매수 타이밍이 왔다. 항상 기다리면 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고점에서만 사지 말라고 그렇게 예, 노래를 부르고 그다음에 항상 기다리면은 좋은 매수 타이밍을 온다. 자, 에코프로 BM도 자 이렇게 분봉 매수 타점에서 반등이 쫙 나왔죠. 예, 이런 것처럼 또 한 번 이제 자리가 옵니다. 자, 보시면, 자, 이렇게까지만 갔을 때만 해도, 야, 저거 언제 와?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거의 다 왔네. 이제 조금만 더 내려오면은 여기 오겠네. 자, 오죠? 이게 쭉 내려와서 올 수도 있고요. 얘가 안 오고 있는데 얘가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붙는 경우도 있어요. 두 가지 타입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지가 올라오거나 아니면 내가 내려가거나 또 한 번 저점의 매수 타이밍에서 멋진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역시. 분봉 매수 타점 설정법을 여러분들도 똑같이 설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코프로의 에코프로 BM의 또 멋진 반등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요 아래 연락처 있죠? 요쪽에다가 에코프로라고만 딱 써가지고 보내주시면 한 분 한 분께 정성껏 분봉 매수 타점 설정법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어려운 장에 매매하시고 잘 버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